안녕하세요. 기사식당 돼지불고기 레시피 시작할게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요. 설탕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간장은 6큰술 넣을 거예요. 혹시 짭짤한 게 싫으시면 반큰술 정도 빼셔도 괜찮아요. 맛술은 4큰술 넣어주고요. 참기름은 2큰술, 그리고 깨는 솔솔솔솔, 그리고 후추 톡톡톡톡. 그렇게 해서 잘 비벼서 양념을 만들 건데요. 앞다리는 700g, 그리고 양파 1개, 당근이나 다른 야채 더 사용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루 전날 만들어서 양념 재워놓고 다음날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통에다 놓고 버무렸는데, 바로 드실 분들은 그냥 고기에 팬에 놓고 바로 하셔서 구워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루 동안 양념 냉장고에서 고기랑 같이 재웠어요. 팬에 중약불 기름 넣고요. 고기를 넉넉히 먹을 만큼만 구워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700g 한 번에 다 했어요. 이렇게 잘 놓고 뚜껑을 덮어서 약불에 하면 지글지글 이렇게 국물이 조금 나와요. 양념이 있으니까 사실 약간 수분기가 있어야 타지 않고 쉽게 구울 수 있어요. 살짝씩 뒤적거린 다음에 다시 또 뚜껑 덮고 다시 또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익으면 끝이에요. 이거 엄청 간단합니다. 약불에서 굽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